자, 뭐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팔씨름.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팔씨름 누가 제일 잘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오버더톱 맨즈 챔피언십입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본선 진출에 성공한 100명의 선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오버더톱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갈 서포터즈 다섯 분을 소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는 팔포터즈! 팔포터즈. 아, 근데 문세윤 씨가 아까 분명히 선수석에 있는 걸 봤는데 예예예. 예, 예. 왜 여기 계신 거죠? 아,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연애 셀럽부. 네. 본선 진출자입니다. 와. 본선 진출자면서 포터즈의 또 멤버기도 하면서. 네네. 저는 이제 경기가 재경기가 되면 나가서 네. 경기라고요. 끝나면 일로 들어가는 거군요. 약간 뭐 축구로 플레잉 서포터즈 같은 거. 플레이 서포터. 서포터즈. 아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진호 씨하고 하승진 씨도 출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레디 고. 바꿔서 레디 고. 저는 어쨌든 팔씨름 안 돼서 네. 오늘 입씨름 하러 왔습니다. 입씨름. 아, 좋다. 아니 근데 이진호 씨 그러다 쳐도 하승진 씨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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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팔씨름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느꼈던 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분한테도. 자, 그리고 팔씨름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설명과 경기마다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오동표 해설위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씨름 해설위원 오동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팔씨름의 스포츠화를 보여드리고 얼마나 또 재밌는지 박진감 넘치는 종목인지를 보여드리고 팔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팔며들게 하겠다. 아 근데 사실 김민경 씨도 팔씨름 실력이 아주 소문이 자자하던데. 사실은 뭐 여성분들과는 잘 안 했고 남성분들과는 네. 그렇게 저한테 도전을 네.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은 네네. 우리가 경기를 앞서서 네네. 야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시구가 있고 그렇죠. 네. 축구는 뭐가 있어요? 시축이 있고. 자 그러면 팔씨름이니까 우리도 10대요. 아, 10대라니요. 자, 그러면 오버더톱 시작을 알리는 전형 무대 김민경 양! 아, 나 진짜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아유, 아유. 오른발을 앞으로 가. 자, 어깨 서로 모으시고요. 살짝만 땡기겠습니다. 진짜 세다. 자, 레디, 고, 구호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아니, 저 꺾인 거 아닙니까? 살짝 제가 풀겠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아, 진지하신데? 꽉 잡으세요. 레디. 꽉 잡고 시작합니다. 잡고 시작합니다. 레디, 고! 오! 오! 너무 쉽게 이기셨어. 뭐야? 뭐야? 기본적으로 저도 김민경 씨 할 때는 힘줄이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없는 힘줄. 아 진짜 세구나. 예.